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나노신 소재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.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나노신 소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나노신 소재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. 네,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요,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및 태양전지 시장, 그리고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제조, 그리고 2차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 도전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, 2020년도 매출에 485억 원으로 나왔고요. 2021년도에는 611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, 마찬가지로 작년에 799억 원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945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.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15억, 2021년도 57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왔고, 2022년도 작년에는 16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.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고요.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7억, 그리고 2021년도에는 74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, 마찬가지 작년에 19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도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.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 수준으로 순이익이 좀 나올 거로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. 뭐 1분기 실적 뭐 폭발적으로 찍혀주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향후 뭐 하반기 또 내년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, 한 자릿수 대 7%대 수준, 정말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. 유보율은 3,200%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습니다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2,00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,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, 한눈에 봐도 순매수 기조가 월등히 많습니다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48만 주가량,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, 기관 수급을 보면은요, 뭐 외국인 수급과 좀좀 차별화된 부분도 있지만, 어쨌든 매수매도 반복이 되면서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3만 주가량,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기타 금융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. 다만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그리고 투신, 금융투자, 보험 뭐 이런 쪽에서는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수급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. 뭐 전에 뉴스지만 전에 리포트지만 뭐 아무튼 CNT 도전제 이거가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, CNT 도전제 중심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도 전부터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이런 식의 뉴스 플로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아무튼 이런 종목 위주로 또 주목을 하면서 자금도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또 하나 뭐 나노신 소재 마찬가지로 CNT 도전제 매출 2배 증가 목표가도 뭐 주상했다라는 예전 리포트, 그리고 또 테슬라 협업 가능성도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점진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사례입니다. 뭐 여기서 뭐 끝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, 또뭐 일부 뭐 관련해서 그 해당 섹터의 또 뉴스는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등락 이후에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 또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, 네, 보시면은 뭐 예전에 엄청난 예 지루한 예 박스 밴드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좀 이어갔고요. 2020년부터 해서 거래량이 예,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바닥권 탈피하는 예, 흐름을 좀 가져갔습니다. 박스 상단 돌파하고 돌파해서 다시 그 돌파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예, 우상향 기조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.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오면서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, 조정 받으면서 이격 소화, 예, 매물 소화하는 예,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뭐 하락할 때 예,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좋은 예, 조정을 좀잘 받았던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아직 추세 훼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, 뭐 계속적으로 예, 이슈 받아서 점진적으로 뭐 계단식 우상향 기조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나 또 일봉상 보시면은요, 네, 중요 저항 라인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예, 이때 뭐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돌파를 했고 어쨌든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지금 현재 국면이 좀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수급도 외국이 좀 들어왔다가 조금 예,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 있고요. 기간 일단은 매도를 좀 많이 올랐을 때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 다시 한번 수급이 이게 변환이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만 뭐 수급은 다시 한번 붙어줄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구간에서 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단기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다시 예전에 최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할지는 시장이 좀더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, 그런 흐름은 또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현재 구간부터는요 그냥 맹목적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해서 기다리시기보다는요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좀잘 진행을 해야 되는 예,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보시면은 시장 상황도요, 네, 금리 인상, 뭐 긴축 우려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국면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예,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예, 정말 성심성의껏 예, 정말 엄청난 노력, 공을 들여서 해당 나노 신소대 자료 만들었는데요.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자료 안에는요, 네, 1차, 뭐 2차, 3차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, 뭐 횡보, 그 다음에 횡보 국면에서의 전략, 그리고 또 상승 국면, 또 하락 국면에서의 그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. 그 시나리오대로 해서 1, 2, 3차 매수가 진행이 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또 하나, 목표가도 시장 상황별로 해서 1, 2, 3차 가격, 전반적으로, 세부적으로, 네, 기술을 다, 기재를 다 해놓은 자료입니다. 그냥 이 종목, 예, 들고 계시면은 수익률, 예, 엄청 뽑아갈 수 있는 부분의 종목도 아니고요. 해당 구간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이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해당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지 예, 엄청난 알파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자료 받아보시는 부분은 좀 간단합니다. 네, 영상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나노 신소재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, 체크해서 빠르게 순차적으로 자료 발송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료 받아보시고 꼭 남들 수익 많이 보실 때못 보지 마시고 꼭더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만들어서 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거 꼭 받아보셔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은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. 네, 유명한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,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,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,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몇십만 원, 그 다음에 뭐 10만 원, 또 50만 원, 뭐 10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은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, 참 가슴 쓰라린 아주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우리 투자자분들이,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,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실시간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,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문자로 급등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,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매수해서 또어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,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, 또 당일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봤던 인증도 계속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캡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,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,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,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,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.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점차 투자 원칙이 생기고, 또 확신도 생기고, 또 작은 금액이 불어나면서 뭐 100만 원으로 1억 1억 만들기,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실시간 단기방 있죠.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
네, 영상 상단에 있는 예,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, 예,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,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, 그냥 방자 빼고 예, 단기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, 체크해서 문자만 예, 받아보실 수 있게 예,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웬만하면은 예,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,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, 그리고 예, 무엇보다도 나만의 예, 나만의 투자 원칙 네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예,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예,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. 예, 특별한 능력, 예,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예,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,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, 성공을 하는 게 예, 주식 시장인데요.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예, 원칙을 꾸준히 예, 지켜나가 얼른 예, 계좌를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예, 웃음이 예,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